한국카본의 대안주로 두 분이 주신 종목입니다. 일단은 이 낙폭과대에 되어 있는 조선기자재 관련 종목으로 세진중공업을 한 분이 주셨고요. 다른 한 분은 이 선방용 실린더 교체주기가 도래하면서 역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조선 관련주로 케이프를 주셨습니다. 세진중공업과 케이프 어떤 종목이 더 좋을지 또 한번 비교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이 주신 대안주 바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김민수 대표님의 대안주부터 좀 볼까요? 세진중공업입니다. 네, 조선주가 재미없다 보니까 주가가 많이 밀려서 그러니까요. 이제 돌릴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자리인데 네. 이럴 때는 돌릴까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타이밍이 올까요? 네, 이미 와 있고요. 네, 여기서는 이제 물론 이제 시장 관련된 부분들이 체크를 해야 되겠지만 모아갈 수 있는 시점이 됐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세진중공업 하게 되면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덱하우스라고 얘기합니다. 선원들이 쉬는 곳이죠. 네, 그래서 보통 갑판 위에 있는 집, 그러니까 배 집이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다 LPG 탱크 같은 쪽에서 어떤 조선 기자재 쪽에 주력하는 회사인데, 최근에 보다 보니까 생활 바지선이라고 합니다. 네네. 이게 해양 구조 설비인데, 이쪽까지 진출해서 성과를 내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기존에 잘하는 걸 가지고 좀 더 영역을 확장시키는 거죠. 특히 세진중공업의 강점은 네. 부지가 넓습니다. 그리고 또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과 접안시설에 가깝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건 운송비가 절감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가장 긍정적인데 또 하나 요즘에 세진중공업 얘기하게 되면 또 해상 풍력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네. 이쪽은 이제 기존에 네덜란드 업체랑 해상 풍력용 부유식 하부체 이쪽을 제작하는 MOU를 체결하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선 기자재 업종들이 해상 풍력 쪽으로 나가는 회사들이 많이 눈에 띄죠. 네네. 예전에 삼강 MNT도 원래는 조선 기자재 쪽이었습니다. 그쵸. 네, 그러다가 이렇게 변신하는 회사들이 좀 많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플랜트의 강점을 갖고 거기서 성과를 내는 업체들이 이렇게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라는 쪽도 눈길이 가고 있는데 네. 그런 쪽에서 이제 우리도 풍력할 수 있어라고 하다 보니까 이 설비나 구조물 관련돼서 모노파일이라고 하는 부분 또 바켓 기초 그리고 또 자켓 발전 설비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설비 쪽까지도 들어가기 시작하게 되면 조금 더 풍력 관련된 모멘텀을 받아가기 시작한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수주 관련된 쪽을 좀 더 확인해야 되겠죠. 그쵸. 그런 쪽에서 실적은 플랜트 관련된 부분의 손실이 작년까지 이런 게 빅베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네. 마무리가 됐고 올해부터는 실적 개선을 기대를 하는데 올해 영업이익이 한 170억 대 늘어나면서 내년 같은 경우는 한 300억 대까지 확대되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손실 마무리 그다음에 이어지는 조선 사이클과 함께 실적에 대한 변화를 기대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때 좀 재미없을 때 조금씩 사놓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진중공업을 김민수 대표님은 주셨습니다. 조선 기자재 업종 중에 종목들 중에 저평가되어 있는 것, 낙폭 과대되어 있는 것들로 일단은 종목을 주셨는데요. 이번에는 임순재 대표님의 케이프도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뭐 케이프도 이제 선박 기자재용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고요. 선박용 실린더 라이너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선박 엔진의 수명이 한 20년에서 25년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안에 들어가는 이제 실린더 라이너 같은 경우는 수명이 보통 5년에서 10년 정도가 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그 엔진을 계속 사용하는 중간에 한 서너 번은 지금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소모성 부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그 지금 동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린더 라이더만 생산을 하기 때문에 뭐 상대적으로 상당한 이제 경쟁력을 갖고 있는 그런 높은 수준의 이제 기술력과 경쟁력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뭐 작년 이후서부터 계속 이제 그 조선업에 대한 이제 수주가 증가를 하면서 관련된 이제 엔진의 수요도 뭐 증가할 거다라고 뭐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뭐 전체적으로 이제 신조선 관련돼서 뭐 매출 비중이 한 52% 정도 되고요. 그 외에 이렇게 이제 그 기존 선박의 그 실린더를 교체하는 관련된 매출도 한 48%, 그러니까 반반 정도 차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뭐 계열사로는 뭐 케이프증권 투자증권이나 뭐 케이프 인베스트먼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실적 자체는 1분기에 그 이제 연결 기준으로는 실적이 한 1130
1311억 그러니 30% 늘었고요. 영업이익은 한 93% 줄은 한 10억 정도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개별 기업 단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매출 같은 경우 이제 44% 증가한 147억,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131% 증가한 22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주 잔고도 지금 532억 정도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요. 뭐 매출이 150억인데 수주 잔고가 530억이니까 최소 뭐 1년 이상의 그런 이제 그 수주는 충분히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수주 선박 그러니까 추가적인 이제 작년에 이제 수주했었던 그런 이제 선박들의 그 여러 이제 기자재가 이제 납품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뭐 선박과 엔진 같은 경우도 뭐 수주한 다음 연도나 다다음 연도에 이제 그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관련된 이제 매출이 올해부터 이제 본격화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해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 선박에 대한 그 실린더의 교체 주기가 이제 도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과거에 본다라고 하게 되면 선박이 많이 건조됐었던 해가 2000년대 초반, 그다음에 2010년대 초반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그 선박 엔진들이 보통 10년에서 20년 사이에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 정도 되면 교체 수기가 뭐 꾸준히 발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체 수요를 감안하면 올해 실적은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 개인적으로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임순예 대표님은 케이프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두 분이 사이좋게 이 선박 기자재와 관련 종목들을 주셨는데 두 종목이 확실히 좀 패턴은 지금 시장 분위기가 이러다 보니까 비슷합니다. 좀 박스권에 갇혀져 있는 모습인데 케이프의 가격 전략 임순재 대표님이 좀 주실까요? 네, 뭐 케이프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지금 4,000원에서 5,000원대 사이에서 네. 지금 박스권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조금 올랐다가 5,000원대에서 조금 하락하는 그런 모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가격대는 큰 부담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어저께 이제 공시 나온 걸로는 그 정영석 대표가 장내에서 한 43,000주 정도 이제 매수를 했습니다. 평균 가격이 한 4,488원 정도, 그러니까 4,500원 조금 안 되는 그런 가격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 뭐 4,500원 정도에서는 뭐 충분한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목표 가격은 이제 전 고점 수준이 이제 5,200원까지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시고 손절은 4,100원, 그러니까 지금 그 박스권의 이제 하단이죠. 그걸 이탈한다라고 하게 되면 손절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케이프에 대한 가격 전략 주셨고요. 이번에는 김민수 대표님이 주신 세진중공업도 역시 한 6,000원에서 7,500원 박스권에 딱 갇혀 있습니다. 네, 박스권 전략은 박스권 하단부 매수죠. 그쵸? 네, 그 정도 부근이다 보니까 아마 시장 흔들림 따라서 계속 이용하는 전략들이 좋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한 6,450원 밑에서 정도 대응을 하는 전략은 계속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차로 직전 고점이 있는 7,400원. 마찬가지로 고점이 돌파해야 다음을 자리를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또 손절가는 6,000원대 정도로 보시면서 대응한 전략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진중공업과 케이프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한국카본의 대안주로 두 종목을 소개해드렸으니까 오늘 시장에서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더 올라갈 수 있을지 한번 체크해보세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시장에 대한 대응책을 좀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분께 간단하게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 김민수 대표님은 오늘 시장 어떻게 보십니까? 네, 또 반복입니다. 미국 시장 상승했지만 엔비디아가 실적 전망치 안 좋아서 네, 시간으로 8% 하락한다. 떨어졌습니다. 네, 그러면 또 국내 증시는 선반영, 또 외국인들 선물 매도 나오게 되면 또 휘청휘청 네. 이럴 거기 때문에 아직 방향성이 없습니다. 이런 때 그냥 생존 매매로 잘 버텨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잘 존버해보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이번에 임순재 대표님은요? 네, 뭐 비슷합니다. 뭐 시장 자체가 아직까지는 뭐 상승 전환이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아직까지는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뭐 엔비디아가 그 뭐 하락을 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이제 내일 또 뭐 소매업체 미국 같은 경우 소매업체 그 또 실적들이 발표가 되니까 그거에 따라서 시장에선 약간 이제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것보다는 약간 좀 보수적으로 현금화를 좀 늘리는 전략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모두 시장에 흔들림이 좀 있을 수 있다. 좀 현금화 해보자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 좋은 말씀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